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종교에 관련된 일을 겪은 시청자 제보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사연 제보 좀 하려고 하는데, 글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요. 교회 믿는 다른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믿는 분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개중에 그놈의 교회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겁니다. 교회를 절실히 믿으면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은 악기가 들었다고 막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회에 믿으라고 하는 그 입을 아주 찢어버리고 싶어요. 지난주도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있었네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교회에 안 믿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또다시 만나게 되면 학을 떼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거머리처럼 무조건 붙들고 이야기부터 하자고 덤비니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열이 받는 일이 있었네요. 교회 믿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다가 아주 끔찍한 원수를 만났어요. 병원 볼일 끝나고 오다가 집에 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더라고요. 지금 사는 동네에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돌아보지 않으니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 인상이 팍쓸 정도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 집에 가려고 하니 이름을 부르면서 잡더라고요. 철이 엄마! 아우, 철이 엄마! 오랜만이다! 전 아는 채안 하고 싶은데 자꾸 팔을 잡고 아는 채를 해서 전할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했네요. 근데도 자꾸 쫓아와서 말좀 하자고 붙잡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왜요? 전 싫어요. 아줌마 아는 채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게 어떤 짓 했는지 잊으셨어요? 전 아줌마 싫으니까 아는 채 하지 마세요. 하고 돌아서 가려는데 철이 엄마 왜 그래? 너무 오랜만이라 아는 채 하는 거야. 잘 지냈어? 어떻게, 남편 죽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야? 말도 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가서 말좀 하자면서요. 전 싫어요. 갈길 가세요. 제가 왜 아줌마하고 얘기를 해야 해요? 전 아줌마 보고 싶지 않아요. 했더니 이 아줌마 그런 소리는 들리지는 않는지 자꾸만 저를 끌고 카페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팔을 뿌리치고 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그만하시라고요. 저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이렇게까지 싫다고 티를 내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저 아줌마랑 볼일 없다고요. 했더니 이 아줌마 말 아주 기가 막혀요. 철이 엄마, 난 그냥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랬어. 왜 그래? 우리 예전에 잘 지냈잖아. 남편 죽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랑 같이 기도드리면서 잘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놈의 교회 아주 징그러워요. 저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저 아줌마랑 잘 지낸 적 없어요. 아주 치를 떨고 살았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전 아줌마랑. 길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수군덕거리는 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옛날에 아줌마가 저한테 한짓 잊으셨나 보네요. 그놈의 교회 때문에 저한테 한일 잊진 않으셨을 텐데요. 저 아줌마 때문에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징글징글하기 싫어요. 아주 끔찍해요. 아시겠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집에 오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싫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철면피도 아니고 왜 자꾸 붙잡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그냥 자기랑 얘기만 나눠보고 싶었어. 그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내가 그때 일 사과도 좀 하고 우리 화해하자. 응? 하더라고요. 화해요? 하, 웃기시고 있네. 그건 당신한테만 화해죠. 제겐 악몽이거든요? 저랑 우리 애들 또 죽은 남편한테 댁 부부가 어떤 짓 했는지 잊으셨어요? 아니, 치매 걸렸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흘렀어도 댁 부부가 저희에게 했던 짓 아마도 100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 귀찮게 하고 놔줘요. 하고 팔을 뿌리치고 집에 왔네요. 진짜 끔찍하게 아주 징글징글해요. 교회 믿는 사람들 그때 그 시절에 제 주위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교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악마가 깃들어서 아픈 거다. 너넨 교회 안 믿으니까 우리랑 어울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 아줌마 부부가 남편 살아있을 적 진짜 끔찍하고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한 20년 전 일인데 아직 잊혀지지가 않네요. 길에서 교회 믿으라고 팜플렛 전달해주는 사람들 보면 인상부터 구겨지네요. 근데 제 이야기는 남편 직장 상사가 교회 믿기를 강요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전 교회 믿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고 아주 끔찍하게 싫어해요.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도 많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한 10년쯤 흐른 뒤에 직장 상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일이 생겼네요. 시댁과 저희 친정은 불교예요. 가족 모두가. 근데 직장 상사라는 인간이 남편한테 너 진급하고 싶으면 종교를 바꿔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린가요? 남편은 그때마다 바꿀 마음 없습니다. 부모들이고 누나들이고 친지들 모두 불교인데 왜 제가 바꿔야 합니까? 라고 말을 받아쳤네요. 그렇게 말하면 직장 상사는 야, 그래도 진급이 걸렸으니 내가 바꾸라면 바꾸면 되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매번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미친놈 같았네요. 계속 남편한테 매일 종교 바꾸라고 강요 아닌 강요가 시작됐죠. 그것도 남편한테만 했다면 울분을 터뜨리진 않을 거예요. 화가 나긴 했지만 저한테도 그랬어요. 전 그때쯤 친정 엄마가 돌아가셔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외출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저한테도 손길을 뻗었네요. 직장 상사 와이프가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 때문에 힘든데 저 볼 때마다 불교를 믿어서 아픈 거야. 불교를 믿어서 악기가 들어서 아픈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몸이 안 아프다? 왜 불교 믿고 그러냐? 종교를 바꿔. 매번 이렇게요. 몸이 너무 지치고 아픈 상태라 몇 번은 그냥 내내만 하고 지나쳤었는데 징글징글한 그 아줌마는 매번 잔소리 폭격을 날리더라고요. 종교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저도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받아쳤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교회를 믿어요? 사모님이나 많이 믿으세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 친지들 모두 불교인데 제가 왜 바꿔요? 라고 했는데도 끝이 없더라고요. 직장 회식 때도 술 마시다가 남편을 꼭 집어서 직장 상사님이 야, 민식이 너 진급하고 싶지 않아? 종교 바꾸라고 임마. 왜 안 바꿔? 아주 이 지랄을 했다고 하네요. 가끔 회사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그 아줌마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철이 엄마 그렇게 아파서 병원 다니지 말고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철이 엄마 그러면 아픈 거 금방 나을 거야. 교회 안 믿어서 악마가 깃들어서 아픈 거야. 이러네요. 다 같이 있는 데서 짜증나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크게 내기도 싫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식사만 하고 있으니 자꾸자꾸 말하길래 너무 열받아서 아줌마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모임 때마다 자꾸 그런 소리 하심 저 모임 안 나올 거예요. 당신 종교를 왜 내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던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당신이나 믿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임 다른 가족들이 아우 철이 엄마 그러지마. 사모님이 자기 자주 아프다고 하니 그러는 거잖아.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하,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 아프면 위로를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 알면 몸조리만 잘하라고 해도 될 건데 뭔 억하심장으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차라리 그리 아프면 집에서 쉬러 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교회 믿어요?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왜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그러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말하곤 식사를 하다 나와버렸네요. 한 번은 친한 직장 가족들 모임을 했는데 술이 거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또 그놈의 직장 상사는 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상 차려진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엎으면서 그릇은 다 깨지고 전골 냄비는 뒤집혀서 온 방안이 정말 난장판이었네요. 근데도 그 인간은 불교를 안 믿어서 인성이 못됐네 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 마누라나 댁이나 참 웃기시네요. 그렇게 교회에 미쳤으면 곱게 미쳐요. 왜 남한테 지 종교를 강요해요? 당신이 내 부모야 아니면 내 친척이야 왜 지랄인데? 하고 막 소리 질렀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상사분이 술이 취해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다른 분들이 말리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랑 다른 종교 믿는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말리던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끝이 없이 계속 괴롭혔어요. 제가 그놈 와이프랑 입씨름 할 때마다 남편한테 위에다 신고하겠다고 소리도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은 그냥 두라고 언젠간 그놈도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냥 두었었네요. 그렇게 매일 스트레스로 살다 보니 제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도 사람과 어울리는 걸잘 못하더라고요. 어느 연말 회식 때다 뒤집어 엎었어요. 회식 때 직원들 다들 모인 곳에서 또 그놈이 남편 옆에 와서 조용히 씨부리기에 너무 열받아서 저도 조용히 아저씨 그만하시죠? 자꾸 그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잠깐 다른 자리로 가서 마시다가 다시 와서 또 그놈의 교회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거푸 소주 몇 잔을 들이킨 후에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소주잔을 식탁 위에 큰 소리 나게 탁 내려놨어요. 모든 시선을 제게 집중하게 만들고 술 취한 척 지랄을 좀 떨었네요.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그입좀 그만 씹으려. 너 종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나 믿어. 왜 강요야, 강요는? 강요가 당신이 진급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종교를 바꾸라 마라 난린데. 그리고 거기 김씨 아저씨 아줌마도 당신도 그래. 내가 아픈 게 뭐? 악마가 깃든 거라고? 웃기고 있네. 세상 교회 안 믿는 사람들 다 아프면 악마가 깃든 거네?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마 깃든 거야? 개뿔, 교회가 뭔데? 교회가 그렇게 미치도록 좋으면 당신네나 다니셔. 미친 짓은 당신의 교회에서네.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내가 아픈 게 교회 안 믿어서 아픈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만약에 당신이 아프면 교회 믿음이 부족해서 아픈 거네? 교회 믿으란 소리도 한두 해지. 이게 벌써 몇 년째인 거냐고. 지겹지도 않아? 전 징글징글 아주 끔찍해요.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피가 토할 만큼 끔찍해서 싫어요. 나나 남편이나 이렇게 된게다 당신들 때문이야. 오늘은 그만하겠지. 오늘은 그만하겠지. 그동안 몇 년을 이렇게 종교 강요에 힘들어서 내가 철이 아빠한테 위에다 신고하자고 고발하자고 말했는데도 저놈도 언젠가는 다른 데로 정근 갈수 있으니 좀더 참아보자서 참아보자 해서 말려서 말려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어? 여기까지 와서 믿음 강요는 안 하겠지 했더니 오늘까지도 괴롭히네. 만약 된다면 그놈의 교회 몽땅 불태워버리다 못해 화약을 몽땅 교회란 곳에 쏟아붓고 터트리고 싶다 진짜. 이 개떡 같은 인간들아, 알아들어? 그러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이 놀래서 자꾸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그냥 마구 소리 질렀어요. 저희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식 장소에 싹 조용히 그 많은 눈들이 제게만 집중되더라고요. 다른 직장 상사분들도 저만 쳐다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 전 울분을 좀 삭히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앞에서 이러려고 온거 아닌데요. 남편도 저도 저 부부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그 개떡 같은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저기 저 부부가 저랑 남편한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의 개무시, 악마가 깃들었네, 악마네 하면서 여러 해 괴롭히다 보니 저도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말렸는데 저 너무 억울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여기서 이렇게 터뜨리게 됐어요. 어디 가서 의논할 데도 없고 해서요. 저기 아저씨보다 저희를 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위에 있는 상사라는 이유로 아부 떠는 건지 같이 어울리면서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정말 열통 터져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도 말리기는커녕 구경만 하는 것도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날이 없을 것 같아서 발악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막말하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기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진급시켜주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 갑질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펑펑 울었네요.
너무 서러워하고 나니 완전 폭탄 떨어진 듯 살얼음 바닥처럼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식은 바로 끝났어요. 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놈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제가 말한 내용으로 화가 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끝났네요. 그리고 새해가 되어 한두 달이 지나고 그놈은 지방으로 자천되고 남편은 잘리진 않았네요. 사장님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왜 참고만 있었냐고 남편을 불러서는 말씀하셨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놈은 정년퇴직 몇 년 남기고 자천된 거라 바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그때 잊었는지 그놈은 자기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뻔뻔할 수 있는 미친놈이 있을까요? 결혼식장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진짜 싫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몇 년 지나 남편은 죽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본 거네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도대체 왜 자기 믿는 교회를 남한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다 못해 끔찍해요.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왜 자기들 믿는 교회 안 믿는다고 인격 모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에 또 부딪히게 되면 깔끔하게 학을 떼게 만들어 떼어낼 방법 없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